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상품해주는 게 꼬막에 영양분이 그 안에 다 있어. 그러니까 통통해. 싱싱하네. 내가 지금 꼬막을 할 건데 이 꼬막을 씻을 때는 찬물에 그냥 씻으면 삶아서 까면 잘못하면 모래가 나와서 안 돼. 이 껍질이 잘잘하게 나서 못 먹어요. 그래서 이거를 씻을 때는 쌀뜨물을 가지고 씻어야 돼. 물 더 부어. 찬물이 손이 시리다. 네. 옛날 할머니들 지혜가 뭔가 해보니까 다르니까 이것이 있을 때는 쌀뜨물을 해라 이런 것 같아. 그냥 그렇게 하라 해서 계속 그냥 그렇게 해오는 건데 해보면 아까 엄마 얘기한 것처럼 맹물이 하면 이게 이제 얘가 꼬막이 요 사이가 잘 쪼개지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쌀뜨물을 넣으면은 이 입이 있잖아요. 입이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니까 아마 이 사이에 있는 걸 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금물이 안 하고 이걸 하겠지. 이 물 끓일 때 부어가지고 이걸 한쪽으로 끓일 때 세 분만 젖어서 물을 덮어서 뚜껑을 덮여서 불을 꺼요. 그래 한 5분 있으면 다 되거든요. 고기 딱 맞아. 이게 이래 삶아야 꼬막을 해서 까면 그 꼬막에 영양분이 그 안에 다 있어. 그러니까 통통해. 요새 조개 깐 조개 사면 조금밖에 없어요. 올리는 것 같아요. 한 방향으로 젓는 게 그런 이유 같아요. 잘은 모르겠죠. 한번 놔봐라. 그러면 다 똑같아요. 설탕도 조금 넣으면 좋지. 짜기 때문에. 이거는 뭐 식당 가면 다 뭐 해주는 거니까. 빨리 촬영해와. 이거 통영은 꼬막에 양념은 얹어서 뭐라 꼬막 양념장이라 그죠? 양념 얹어서 먹는 거. 통영은 비벼 먹지는 않는 게 나물 비빔밥이 워낙 유명하니까 안 해 먹었는데 그거나 알을 까서 비벼 먹는 거나 같으니까 이제 같이 하면서 두 가지를 통영에는 양념을 해 먹었다는 거 하고 비빔밥 요즘에 유명하잖아요. 꼬막 비빔밥이. 고춧가루, 깨소금, 진간장. 이 조상님들이 다시마를 넣는 이 정말 중요해요. 그냥 굵은 거 먹기는 안 좋잖아요. 이 다져서 음식에 고루고루 이어 먹으니까 정말 좋아요.
명의 밥상을 먹였네.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. 그 위대한 밥상을 먹였네. 엄마의 엄마로부터 이렇게 상추를 좀 썰어서 넣어줘. 상추 넣어주는 게 좋아요. 엄마의